미아입니다. 오늘은요, 여러분들이 지난 팔레트 리뷰를 너무 좋아해 주셨어가지고 또 한번 팔레트 리뷰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바로 아마 여러분들도 보자마자 너무 행복함에 미소가 지어질 귀여운 짜란! 에뛰드 허쉬 키세스 컬렉션입니다. 사실 지난번에도 에뛰드에서 허쉬랑 콜라보를 해서 제품을 만들어낸 적이 있었는데 이번 주에 두 번째로 또 허쉬와 손을 잡고 귀여운 키세스 컬렉션을 만들어냈더라고요. 그래서 팔레트, 틴트, 브러쉬, 파우치로 구성이 되어 있고 사실 이 키트는 여러분들께서는 구매하실 수 없긴 하지만 공홈에서 팔레트와 틴트 단품 그리고 브러쉬 세트 파우치 세트 이렇게 세트 구성으로도 판매를 하고 있더라고요. 아, 팔레트 전 색상 키트도 함께요. 너무너무 귀여운, 보기만 해도 달콤하고 행복해질 것만 같은 이 초콜릿 컬렉션 어떤 특징들 가지고 있는지 꼼꼼하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같이 리뷰를 시작하러 가보실까요? 슝슝! 제일 먼저 에뛰드 허쉬 키세스 플레이 컬러 아이즈 각 22,000원 밀크 초콜릿, 아몬드 초콜릿, 스페셜 다크 총 3컬러가 출시되었는데요. 우선 외관 디자인이 정말 엄청납니다. 제 기존의 에뛰드에서 출시했던 초코 팔레트들도 모두 가지고 있어가지고 짠! 이렇게 들고 나와봤거든요. 근데 퀄리티 차이가 이때도 진짜 너무 귀엽게 잘 만들었다 했는데 요번은 정말 이로 형용할 수 없이 디테일이 엄청납니다. 요 핵심 끈까지 완벽한 그런 디자인을 자랑하고 있고요. 이 키세스 모양 때문에 아래로 여는 타입이기 때문에 막상 사용할 때는 거울을 위로 해서 뒤집어서 사용을 하게 되더라고요. 제일 먼저 기본 브라운톤의 베이직한 밀크 초콜릿. 육안으로 봤을 때와는 다르게 막상 발라보니 훨씬 화사한 느낌이라 놀랐고요. 그냥 탁 봤을 때는 좀 딥해 보여서 이야, 이 녀석 엄청나겠구나 싶긴 했는데 아 물론 보는 것처럼 발색이 아주 좋긴 하지만 막상 발랐을 때 그 정도는 아니어서 데일리로 충분히 소화하기 좋을 만한 적당한 채도감의 팔레트였고요. 올해 출시된 밀키 뉴이어와는 완전 다른 정말 뿜 하는 친구여서 저는 개인적으로 훨씬 좋았습니다. 눈에 얹었을 때 블렌딩도 잘 되고 마무리 표현도 정말 깔끔하게 잘 되긴 했는데 그만큼 가루 날림은 심합니다. 아무래도 입자가 워낙 곱기 때문에. 아 그리고 저는 원래 매트 섀도우를 좋아하는 편이긴 한데 의외로 이건 펄을 바르자마자 너무 예뻐서 놀랐어요. 완전 이렇게 미세한, 뭐 은은한 티 안 나는 펄도 아니고 뭐 왕땡이 글리터 뿜도 아닌데 그 중간 어둠의 적당히 위치에 있다 보니까 눈에 얹었을 때 펄이 이렇게 눈이 튀어나오게 과해지는 건 아님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좀 입체적인 표현이 되는 그러면서 존재감이 드러나는 정말 고운 입자의 예쁜 펄이어서 놀랐고요. 아, 제가 발견한 엄청난 아쉬운 점이 딱 하나 있긴 한데 이게 열어서 봤을 때 거울이 좀 눈이 아프더라고요. 약간 어지러운? 그래서 완전 가까이 볼 땐 괜찮은데 살짝 멀리 있을 때 어지러운 거울이었습니다. 그리고 공홈에서는 탁 열자마자 초코향이 난다고 해가지고 정말 초코향이 난다고? 하고 제가 딱 열어가지고 맡았는데 잘 모르겠어요. 초코 냄새는 잘 안 나는 것 같아서 아, 그 점은 조금 아쉬웠다? 약간 그 놀이방 매트 냄새 같은 거 있죠? 약간 그런 게 나네요. 네, 죄송합니다. 사랑해요, 에뛰드. 아, 두 번째는 이름처럼 아몬드미 낭낭한 색감의 아몬드 초콜릿. 바로 제가 가장 마음에 들었던 오늘 딱 사용한 바로 그 팔레트고요. 붉은기가 가미된 브라운 팔레트라서 표현했을 때 약간 오렌지한 느낌이 낭낭하게 되게 예뻤고 저는 양쪽에 있는 두 컬러를 믹스해서 오늘 블러셔로도 연출했는데 너무 예쁘더라고요. 특히 매트는 바로 뺨에 바르면 얼룩질 수 있기 때문에 믹스해서 바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짙은 컬러가 그냥 육안으로 봤을 땐 안 또렷해 보였는데 의외로 납작 브러쉬를 이용해서 섬세하게 표현했을 때 딱 라인이 살아나서 되게 좋았습니다. 마지막 로즈톤의 스페셜 다크는 의외로 외관과 달리 약간 핑키한 느낌이어서 놀랐고요. 오늘 놀라는 게 되게 많네요. 매트 컬러들은 브러쉬로, 펄 컬러들은 손으로 연출할 때 가장 예쁘게 발색됩니다. 그리고 요 오늘의 팔레트들이 육안으로 처음에 딱 봤을 때 기존 초코 팔레트들이랑 비슷한 것 같다 해가지고 딱 열어가지고 봤는데 좀 약간 여기서 본 컬러 여기도 있는 것 같고 약간 비슷한 것 같긴 하다. 그래서 팔목에 딱 발색을 해봤는데 아!
역시나 완전 같은 건 없긴 없어요. 하늘 아래 같은 색조는 없기 때문에 다 다르기는 한데 뭔가 그 오묘한 경계선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랄까? 그래서 사실 기존 허쉬 팔레트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굳이 아 킷캣은 완전 다릅니다. 얘는 완전 뿔그리 팔레트다 보니까 이건 논외로 하고 이 허쉬 팔레트는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굳이 킷캣을 구매하실 필요가 있을까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근데 기존 허쉬를 가지고 있음에도 조합이 뭔가 어려웠어. 왜냐면 얘네는 의외로 조금 되게 딥한 느낌, 잘못 바르면 엄청 진해질 수가 있는 애들이다 보니까 뭔가 나는 이게 의외로 좀 데일리로 손이 안 갔던 것 같아 라고 하시거나 아니면 기존 허쉬 팔레트가 없었던 분들께는 요번 키세스 팔레트를 정말 강력 추천드립니다. 이게 알짜배기 딱 4구다 보니까 고민할 필요 없이 눈에 발랐을 때 진짜 데일리한 느낌으로 탁 연출이 돼서 되게 좋더라고요. 이제 올해 처음 출시됐던 기존 밀키 뉴이어 같은 경우에는 피부톤이 사실은 밝은 분들만 쓰실 수 있는 어두운 분들은 티가 안 나는 약간 라이트 톤의 컬러였잖아요. 근데 요번 키세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피부가 밝은 분들께 너무 진해질 수 있어서 데일리로는 어려울 수 있을 만한 그렇다 보니까 피부톤이 약간 뭐 22호 밑단계여가지고 나는 밀키 뉴이어를 쓰고 싶어도 이건 뭐 티가 안 나서 못 써 하셨던 분들께는 오히려 요 팔레트를 강력 추천드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밀키 뉴이어도 예쁘긴 했지만 요쪽이 더 제 취향입니다. 팔레트가 길어졌네요. 이어서 브러쉬 간단하게 정말 너무 귀엽긴 한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번 팔레트가 가루날림이 심해요. 그래서 요거는 소장용 뭔지 알지 알지? 다음 에뛰드 허쉬 키세스 초코 무스 틴트 각 12,000원 역시 밀크 초콜릿, 아몬드 초콜릿, 스페셜 다크 총 3컬러로 출시됐는데 일단 이름과 매치할 생각은 절대 하지 마세요. 컬러 매치는 안 될 거예요. 다만 이걸 어떻게 생각하시면 좋냐면은 여러분 만약에 팔레트를 구매할 의향이 있다 하시면 나는 요 아몬드 초콜릿 살 거야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아몬드 틴트 사시면 완벽합니다. 오늘 룩 이렇게 연출을 했거든요. 그리고 나는 요거 스페셜 다크 살 거야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스페셜 다크 사세요. 그냥 고민할 필요 없이 완벽한 룩을 완성해줍니다. 역시나 요 밀크 초콜릿도 마찬가지 궁합이고요. 그래서 요렇게 생각을 하시면 더 편하실 것 같고요. 요 무스 틴트는 매트 틴트라고는 생각하시면 안 되는 아주 가볍고 촉촉하게 머랭처럼 얹어지는 느낌으로 발리고요. 그러면서도 음파했을 때 블렌딩이 굉장히 잘 돼서 뽀송하게 예쁘게 발리면서 음파 여러 번을 하더라도 건조해지거나 각질부각되지 않는 아주 완성형 틴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밀크 초콜릿은 흰기 없는 뉴트럴 뮤트 핑크 톤이었고요. 저는 사실 얘도 초코향을 내심 기대했는데 역시나 아쉬운 점이었습니다. 착색은 거의 없는 편이어서 입술이 얼룩지지 않고 개인적으로는 여러 개를 테스트하는데 지장이 없기 때문에 좋았습니다. 역시나 제가 지금 바르고 있는 흰기 빠진 약간 코랄 브라운 톤의 아몬드 초콜릿. 덧바를수록 진해지긴 하는데 워낙에 솜사탕 같은 느낌이다 보니 정말 실키하고 가볍게 점점 색깔이 얹어지는 그리고 이거는 풀립이 부담스러우셨던 분들께 꼭 한번 풀립으로 연출해보시기를 강추드리는 틴트입니다. 이게 디자인이 정말 이 뚜껑까지 완벽하게 신경을 써서 만든 아주 귀여우면서 세련된 디자인이긴 했는데 뭐 개인적인 코덕의 작은 욕심으로는 이것도 약간 요 키세스 느낌처럼 그 뚱뚱하게 약간 그 요전에 나왔던 그 도토리데이 같은 그 친구들 있죠? 그런 느낌으로 뚱뚱하게 만들었어도 너무 귀엽겠다 하는 건 저의 너무 큰 욕심이었고요. 확실히 지난 허쉬 때는 애들이 진하고 딥했는데 이번에는 산뜻하고 가벼워졌기 때문에 데일리 립으로 추천드리고요. 이게 팔레트도 그랬지만 틴트도 그냥 보는 거 그리고 팔목 발색 정작 얼굴에 발색했을 때가 전부 다 달라요. 얼굴에 얹었을 때 가장 예쁘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꼭 사용을 해보시는 걸 추천드리는 제품입니다. 아니 무슨 약간 저 영상 만들 때마다 단골 멘트 같긴 한데 코덕분들은 공감하시죠? 신상 나올 때마다 자꾸 최애 갱신하는 거. 네. 아차차차 까먹을 뻔했네요. 요 파우치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아 역시나 요 손잡이 디테일 놓치지 않은 완벽한 디자인입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되게 퀄리티가 훌륭하고요. 사이즈가 딱 팔레트 넣기 좋은
팔레트 3개가 충분히 들어가는 넉넉한 수납의 파우치였다. 뭐 요 정도로만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제가 전 제품 간단하진 않았던 것 같은데 꼼꼼하게 보여드렸고요. 요즘에 제가 구네스게이 코너를 안 하다 보니까 아쉬워하는 분들이 계시기는 한데 저는 말씀드렸듯이 뭐 팔레트에서 뭐 틴트에서 뭐라기보다는 두 가지 조합으로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리고 저도 개인적으로 그게 마음에 들었고요. 뭐 보시면 아시겠죠? 오늘 연출한 요 아몬드 초콜릿이 개인적인 취향에서는 베스트 원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밀크 초콜릿, 아몬드 초콜릿 그리고 스페셜 다크 중에서 어떤 게 가장 마음에 드셨는지 댓글로 저에게도 마구마구 공유해 주시고요. 궁금한 제품 또 보고 싶은 메이크업이 있다면 그것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보고 다음 영상에 참고해서 만들도록 할 테니까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저는 새로운 제품 또 재미있는 메이크업으로 돌아올 테니까 우리 다음 영상에서 꼭 다시 만나요, 여러분. 안녕!